장기 보유보다는 저는 한국 주식은 2, 3년 짧게 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인덱스 투자는 미국에 하셔야 되고 한국에는 좀 곤란하죠. 오늘 시행은 바로 9위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연장전이기 때문에 그 부채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마치 이제 이겁니다. 정규 경기가 있어요. 아까 야구에 다시 한번 네. 비교를 해보면 1회부터 시작해서 9회까지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골디락스부터 불안과 디레버리징까지 원래 1회부터 9회까지 이렇게 야구 경기가 계속된다면 네. 지금은 이례적으로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연장을 선언했고 네. 연장을 선언한 사람들은 바로 연준이고요. 그쵸. 그 연준이 바로 10회를 선언한 겁니다. 네. 자 이제 10회야. 그리고 아마 이제 잠깐 쉬어가면서 11회를 또 하면서 또 한 네. 번에 또 어떤 또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갈 겁니다. 1, 2, 3, 4단계는 다 지난 4.5단계. 네, 4.5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투자하기 힘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기 좋은 시절은 딱 두 번인데 한 번이 바로 불안과 디레버리징에서 아주 용감한 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네. 고수익, 고위험,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서 첫 해 47% 올라가는 그 고수익을 따라갈 거냐? 네. 아니면 두 번째로 골디락스냐 이건데 지금은 연장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에서 끝없이 돈을 뿌려서 버블을 만들어 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참여 안 하면 FOMO 아까 말씀드린 대로 Fear of Missing Out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쵸. 또 내가 들어가면 한필은 항상 꼭지에 들어가네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지금 아주 묘한 상태가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다만 이 상태는 아홉 가지 그 위기의 시그널들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좀 지금 다들 이게 너무 궁금하실 네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제가 안전자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에 이제 네.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네. 총 지금 한 7단계 정도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작년에 낸 책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무슨 책인가요, 제목이? 네, 부의 지각변동인데 부의 지각변동 거기 챕터, 소제목, 챕터 제목이 뭐냐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국채를 작년에 2019년에 네. 산다면 좋은 기회지만 그 뒤에는 아예 금리가 0%까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 뒤에는 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제가 자극적으로 쓰면서 지금 국채를 사시라. 그리고 유튜브 출연에서도 여기저기서 미국 국채 사세요. 미국 국채. 그래서 작년에 제가 책을 썼을 때 기준으로 미국 국채가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40% 정도 올랐었고 TLT라는 ETF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30% 조금 안 될 겁니다. 네. 30% 안팎인데 자 그런데 이번에 부의 골든타임의 챕터 제목이 바뀌었어요. 안전자산, 늦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국채라는 건 결국 금리가 내려가야 국채 가격이 오르는데 네. 지금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이미 와 있거든요. 네. 물론 양적 완화가 안 먹히면 언젠가 마이너스 금리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바라면서 지금 남아있기에는 이제 국채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담아둘 필요가 일반인들은 없어요. 일반 투자자. 네. 다만 이 전문적 투자자들은 지금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또는 이걸 레버리지해서 들어가서 단기 아주 고수익을 노리거나 이런 분들은 뭐 전문가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보유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늦었다. 국채는 사지 마라. 네. 네. 지금보다 가격이 조정을 받고 좀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방송한 이 시점에서는 이미 기준금리가 0에서 0.25%고 그리고 시장금리도 사실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7, 0%대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국채를 살 필요는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너무 늦으면 안전자산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게 금인데 네, 금. 역시 작년에 썼던 책에서 제가 금 투자 굉장히 강조를 했고 네. 유튜브에서 금 투자를 얘기했더니 네. 작년에는 금만 얘기하면 비난 댓글이 저놈이 무슨 경제 전문가냐 세상에 금이라는 걸 투자하라 그러다니 금이라는 걸 투자하라는 놈은 전문가일 리가 없다 뭐 제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금을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으니까 제가 약간 조금 좀 위축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황당한 짓을 했는데 대공황 때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오랜만에 들었죠.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 금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불법화 시켜버렸어요. 왜냐면 달러와 금이 그땐 경쟁했던 때예요. 네. 사람들이 달러가 위험하다 생각하고 대공황 때 야 이게 달러의 미래가 있겠냐 달러보단 금이다 그래갖고 네. 사람들이 대공황이 되니까 금을 확보하려고 그랬어요. 달러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조치라는데 금을 소유하는 걸 불법화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벌금을 몇억 원 수준, 지금 제가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몇억 원 수준의 벌금과 그 다음에 10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징역 금을 가졌다고 징역이란 말인가?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로는 뭐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이유가 있었긴 하겠지만 그게 1970년대까지 그 법이 유지됐기 때문에 금을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금을 산다는 건 되게 이상한 투자가 돼버린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금을 얘기 거론하면 이상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 사실 루즈벨트 때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금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냐? 네. 물론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떤 수요 측면에서 달러의 대안으로 금을 살려는 그 수요도 늘어나고 그건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거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금은 생산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실물이기 때문에. 금의 공급의 4분의 3은 금광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4분의 1은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전자제품에서 나와요. 4분의 3은 금광에서 나오는데 그 4분의 1은 사실은 뭐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건 공급량이 확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금광이 중요한데 인류 역사상 20세기가 진짜 금에선 진짜 놀라운 때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류가 5000년 동안 캔에서 금을 갖고 있는 게 19만 톤이에요. 금을 한번 캐내면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일식집에선 뭐 금 올려놓지만 그거 거의 없고 대부분은 금은 저 그런 거 못 먹어봐서 네, 저도 많이 드시나 봐요. 이거 아니죠. 저도 빠지네. 저도 살짝 근데 이제 그런 금이 한번 캐면 모든 사람이 다 금은 잘 보관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5000년 역사 동안 19만 톤의 금을 인류가 캐서 지금 갖고 있는데 그중에 10만 톤이 넘는 대부분의 금은 네. 1950년 이후에 생산한 겁니다. 놀랍죠? 그 전에 골드러시도 있고 막 서부 개척도 있었는데 그때 캔 금은 많지 않았어요. 지금에 비하면. 왜 그랬냐면 20세기 들어서 금 생산에 네 번의 혁명이 있었고 그 혁명마다 금 생산량이 확확 늘었고 1950년 뒤에는 진짜 금 생산량이 한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여기 혁명이라는 건 금을 캐낸 기술 발달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금 생산 기술의 혁명이 네 번이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폭증을 했고 그게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금값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 금으로는 대참사가 일어나죠. 금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진짜 재미를 못 봤을 거예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완전히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금에 그래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워낙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니까 그제서야 금값이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1900달러가 1트로이온스에 1900달러가 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금값이 오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금광을 마구 개발하고 또 있는 금광에서 있는 대로 효율성을 높여서 금 생산량을 왕창 늘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12년, 13년 넘어가면서 금값이 점점 조정을 받고 14년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주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네. 기존 금광에서 금을 생산하는 양은 늘어났는데 네. 2009년부터 14년까지 금값이 오르니까 새로운 금광의 탐사가 늘어났거든요. 금광이 안 보이는군요.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금광들이 다 망할 뻔했어요. 진짜. 금을 새로 개발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새로운 금광이 현 기술 하에서는 네. 금광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큰 소리 친 거죠. 야, 금 사세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량이 더 늘어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리고 물론 뭐 새로운 기술이 또 개발될 수도 있고요. 지금 금값이 네. 워낙 높아졌으니까 또 새로운 금광의 탐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금을 탐사해서 채굴까지 이루어지는데 최소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 5년 정도는 공급량이 좀 제약이 있겠죠. 아우 재밌네요. 네. 저는 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길래 네. 옛날부터 계속 안전자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약간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금이 계속 그렇게 우상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생산량이 아주 중요하죠. 또 혁명이 일어나면 제가 빨리 여기 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술 혁명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결론은 금은? 아닙니다. 또 들어오셔야 되는데. 물론 금은 보유해야 되지만 왜 최근에 금값이 떨어졌는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 최근에 9월 이후에 네. 특히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금 사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올 여름부터. 네. 근데 그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9월부터 금값이 조정이 왔어요. 많이 조정됐죠. 2000달러를 넘었다가 1트로이온스에 한 18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야 돈 풀겠지 하면서 이제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긴 한데 금이 생각보다는 좀 덜 오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요게 유일한 리스크로 좀 보셔야 되는데 네. 뭐냐면 자 금이라는 게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요?
금 전체 생산량 중에 절반을 여기에 씁니다. 여기 수요 금 수요의 절반을 여기에 수요가 있어요. 결혼 반지? 아 역시 정확하십니다. 아 진짜요? 네 장신구 아. 장신구로 써요. 아, 그러니까 전체 이 금 생산량 분기로 보면 한 분기당 지난해 4분기에 500톤 정도 전체가 한 1000톤 정도 수요가 있었다면 오. 500톤 정도가 장신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금값이 이렇게 폭등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올해 2분기에는 한 250톤 정도만 장신구로 쓰였어요. 왜요? 너무 비싸서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금을 사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주로 인도 중국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네. 이분들이 금을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제 당장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금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은 뭐만 보냐면 제가 보기에는 ETF 수요만 보는 거예요. ETF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7배 정도 들었거든요. 7~8배. 그러니까 오, 금값 3,000달러, 4,000달러 간다는 전망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과하게 생각하셨는데 그 이유가 수요가 한 7~8배 느니까. 근데 금수요의 대부분이 장신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조정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이 장신구 이 가격에 이제 사람들이 적응해야죠. 새로 올라간 가격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금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는데 금은 전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렸잖아요. 아홉 가지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 네. 특히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믿던 달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믿던 어떤 지금까지의 절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현재 우리가 알던 글로벌 체제가 무너졌을 때 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이 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1, 2년 당장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나타났을 때 이 보험 차원에서 금을 좀 보유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의 전재산은 오래 하지 않잖아요. 그쵸. 보험료는 보통 권할 때 한 5에서 한 15% 정도 우리가 제가 권할 때 보험료는 네. 전체 수입의 5에서 한 10%는 절대 가격 좀 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일종의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를 대비한 보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되 이렇게 금수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보험료를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만일에 이게 이제 사태가 터지면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자산의 한 5~10% 정도 금을 사는 거는 네 최대 저는 한 12.5 정도까지 이거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12.5죠? 되게 예민한 숫자인데. 카라이칸이랑 레이달리오랑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평균을 내다 보니까 대충 정확하게 7.5에서 네. 12.5. 저도 펀딩을 좀 했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네, 몇 네. 퍼센트를 원하시나 대충 그 바운더리 안에 있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이. 네 그래서 12.5까지. 알겠습니다. 투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국채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가 이제 금. 네. 세 번째 뭔가요? 주식 얘기를 꼭 해야겠죠. 아 그렇죠. 저희 네. 김작가 TV 채널 사실 주식 채널이에요 요즘은. 네.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제가 2020년 부의 지각 변동 작년에 네. 냈던 책 네. 거기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니 2020년 상반기에 주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네. 그때 투자하세요라고 썼습니다. 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코로나 맞추셨네. 코로나19 위기 올지 전혀 몰랐고 네. 제가 온 생각한 주장은 저 어떤 조정은 네. 한 15~20% 정도 생각을 했고 그 네.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책에도 써놨지만 그런 이유들이었지 코로나19 위기로 이 정도로 주가가 빠질 걸 예측했던 건 아니고요. 네. 주가가 떨어질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대선 앞두고는 부양책을 세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부양책은 원래 한 19년 말까지 그리고 20년 초반까지는 유지될 수 있지만 2020년 상반기를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양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복됐던 대선과 모든 것들을 볼 때는 2020년 상반기에 조정이 가볍게 한 15~20 정도 가볍지 않죠. 물론 떨어지면 크지만 한 그 정도 위기가 오면 그때 주식을 담아두시면 될 것 같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너무 비싸니까 가을엔 2019년 가을엔. 근데 코로나19 위기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 상반기에 주식을 담아두신 분들이라면 진짜 용감한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큰 고민이나 이런 게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진짜 얘기해야 될 분들은 이분들인 것 같아요. 이미 이익을 실현해서 빠져나갔는데 이미 한 예를 들어서 3월에 투자했다가 5월에 빠졌는데 주가가 막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다든가 아니면 지금 새로 워낙 이제 주식 열풍이니까 지금 이제 부랴부랴 부랴부랴 이제 MTS 열고 그렇죠. 지금 이제 새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연장전 사이클은 어쨌든 연준에서 보장한 사이클입니다. 딴 건 몰라도 연준이 일단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주가가 급락하면 막아준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랄까 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콜옵션 투자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떨어지면 또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콜옵션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네.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세상에 연준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투기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이 버블에 편승하지 않으면 이게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특공대? 돈의 특공대라고 지금. 특공대. 얘네들을 조금 보낼 필요가 있어요. 특공대는 두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굉장히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특공대가 좀 규모를 좀 늘리고 이런 분들은 일단은 연준에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부양책을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양쪽 하나 그만두는 건 연준 스스로는 불가능하니까 특공대 규모를 좀 크게 가지고 가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주식 투자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특공대 규모를 좀 가져가면서 대신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 제가 말씀드린 아홉 개 신호들이 진짜로 나타나느냐를 봐가면서 규모를 좀 조절하거나 하실 필요가 있고, 전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진짜 투자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게, 왜냐면 변동성도 이렇게 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건 완전히 연준의 양적 완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특공대를 조직하실 때 이 특공대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30년 묻어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만한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빅테크 기업. 독점하는 기업.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은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여기는 해자 기업. 그래서 중세의 성을 짓고 연못을 파서, 이 연못이 바로 해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연못이 있는 기업들. 그쵸. 이 기업들은 당연히 제가 보기엔 웬만해선 난공불락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는 이 기업들, 해자 기업들이 무너지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자 기업들의 투자를 한 30년 이상 가져간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 종목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투자에 엄청난 조예가 깊지 않다면 저는 그래서 ETF, 인덱스 ETF 투자, S&P 500이라든가 QQQ 따라가는 네, 트리플 Q라든가 아니면 S&P 500을 따라가는 IBB나 뭐 이런 되게 유명한 ETF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ETF들을 제가 보기에는 장기로 묻어두는데, 이 특공대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든 뭐하든 신경 안 써도 되는 금액. 이렇게 특공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이 좀 크면 어쩔 수 없이 세계 경제 흐름을 계속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주식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아마 쉽게 빠져나가실 테니까, 왜냐하면 조금 더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저는 30년 있어도 지금 미국 경제가 뒤에도 어느 정도는 받쳐줄 거라고 현재로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 엄청난 기업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구 구조가 전 세계에서 미국 같은 규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계 출산율이 2가 넘게 유지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아, 두 명 이상 나와요? 엄청난 나라죠. 한국 지금 1.0 네. 근처인데? 미국은 2.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잠깐만요. 왜 미국은 우리나라 두 배인 거예요?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민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 이민은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오잖아요. 다른 나라의 엘리트들이 와서 또 이렇게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2가 넘는 나라들은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랑 미국이 유일합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제 인구구조상 이제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좀 장기 투자하고 좀 맞지 않고요. 좀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미국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구조도 좋고 그 시장을 바칠 만한 엄청난 인구군이 계속 들어온 데다가 이민자들이 또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갈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장기 투자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게, 2000년 버블 붕괴가 되면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5000선이었다가 이제 15년 만에 올라서 지금은 이제 120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2000년의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2000년 지수보다 한 20, 30% 여전히 떨어진 상태고요. 독일도 2000년 전고점 수준에서 겨우 놀고 있습니다. 독일은 닥스 말고 닥스 K를 써야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데, 닥스에는 배당금이 들어있어요. 이거 반칙이야. 다른 나라랑 닥스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닥스 K로 비교해야 되는데, 독일도 그냥 간신히 2000년 고점을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인구 구조가 무너지건 한 선진국들이 대체로 박스권에 갇혀버렸거든요. 저는 선진국이면 증시가 다 우리나라 빼고는
이렇게 우선이라는 줄 알았어요. 한국만 뭐 박스권이라 하잖아요. 네네. 안타깝게도 아니구나. 많은 선진국들이 박스권에 갇혔고 박스권이 아닌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영국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 영미식 어떤 자본주의가 어쨌든 주가 상승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뭐 영미식 자본주의는 일단 주식을 돈 벌면 주식을 태워버리니까 일단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만 그렇게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도 뭐 주가 대폭락 상태로 2000년 지수에 뭐 거의 반토막 조금 넘는 정도니까 지금 선진국들 중에서 2000년 그 닷컴 버블 때 전고점 근처에 있는 나라가 그나마 독일입니다. 그것도 근처에. 그러다 보니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인구 구조가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산업 구조도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래 장기 보유한다면 미국이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오히려 네. 초보분들이 한국 시장보다 네. 미국 시장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맛이 났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이제 그래도 한국 가봐야죠. 네. 한국 주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많은데. 네. 한국 주식이요. 저는 지금까지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2020년대 초반이 유일한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1년, 22년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대 초반이 굉장히 한국 증시로서는 이제 드디어 한번 박스권을 도전해볼 네. 만한 기회이긴 한데 그건 이제 미국의 양적화나 그다음 이런 것들이 다 조건들이 참 맞아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능은 한때예요. 근데 가능은 한때인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30년을 묻어둬도 되느냐 일단 저는 인덱스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달라요. 왜요? 선진국의 예로 볼 때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주가 하향 하락세를 시작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구조가 무너졌는데 지금 버티는 이유는 딱 하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년 연장 그다음에 주택연금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가 무너졌을 때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번 책인데 역시 밀레니얼 이코노미라는 책에서 썼을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지연된 밀레니얼 이코노미. 그래갖고 선진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너지는 걸 지연시켰어요. 그래서 원래는 20년대 초반이 원래 위험한 해였는데 그걸 온갖 제도와 장치로 지금 다 만든 거예요. 주택연금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하락들을 다 막아내는 장치들이었고 네. 그게 2020년대 전반기에는 먹혀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만 네. 2030년대, 40년대 이렇게 막 30년씩 보유한다면 30년대, 40년대에도 괜찮아야 하는데 네. 그 주식 매수의 주요 주체인 지금의 어떻게 보면 X세대 네. 그런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하면서 그분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 어떤 방식이든 매각을 하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시작되면 자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지속 상승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게 독일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다 일어났고 일본은 1990년대 그래서 주가가 안 좋았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2000년대 주가가 안 좋았던 거고요. 네. 그게 우리나라는 2020년대 중후반부터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보다는 저는 한국 주식은 2, 3년 짧게 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인덱스 펀드 투자는 미국에 하셔야 되고 한국에는 좀 곤란하죠. 한국은 주도주를 찾아야 되고 그 주도주를 2, 3년 중기적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한테는 미국 시장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도 지속적인 상승을 좀 약간 기대할 수 있고 정리 받으시게 네, 산업되는 네. 건데 한국은 조금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개별주를 사서 네. 사고 팔고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면서 사놓고 모아라 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많지만 네. 기자님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장기는 어렵고 중기는 지금 너무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제가 책에서도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골디락스 상황이었는데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뭐였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네. 딱 골디락스였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이런 겁니다. 중국하고 적절하게 싸워주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가 중국에만 발주를 하지 않고 한국에도 발주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더 싼데 단가는 왜냐하면 거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왕창 줘버리니까 훨씬 더 값싸게 대량 생산을 하고 또 의외로 배터리 생산 경험도 많아요 중국도 네. 왜냐하면 거긴 전기차를 의무화해버렸으니까 네. 여러 도시에서 그래갖고 전기차가 워낙 많이 생산도 해봤고 단가도 싸니까
중국에 다 몰릴 뻔했는데 화웨이 제재하고 이런 것들을 선진국의 기업들이 보니까 어? 내가 이걸 납품을 중국한테만 받다가 나중에 납품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야 그러면 한국에도 좀 납품 발주를 좀 하자. 이렇게 모든 산업에서 지금 중국과 더블 이중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이 골드락스예요. 근데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거나 또는 너무 약하게 돼버리면 제가 보기엔 둘 다 우리한테 안 좋아요. 너무 약해지면 그럼 중국에만 하면 되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없으면. 근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야 우리 편 모여. 중국하고 같이 싸울 때 이렇게 이제 스크럼을 짤 거예요. 스크럼. 그래갖고 우리 편 다 모여서 중국 다 같이 째리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편을 나누게 되고 그건 우리한테 골디락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바이든 후보가 어떤 식으로 전개할까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골디락스를 유지하게 할 건지 아니면 깨질 건지. 그래서 한국 시장을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들이 해자 기업이라 그래서 완전히 자기 독점 영역이 있는데 비해서 한국 기업들의 대부분은 해자 기업이 아니고 중국하고 가격 경쟁을 해요. 게다가 사이클을 타요. 사이클.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 네, 장기 투자하기에 제일 안 좋은 종목이 사이클 타는 겁니다. 이윤이 쫙 이렇게 올라가야 이거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이윤이 쫙 올라가야.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한번 시장을 독점하면 이런 거잖아요. 구글에서 야 인앱 결제 수수료 올릴 거야. 기분 나쁘면 우리 거 쓰지 마. 이렇게 구글은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자 우리 반도체 가격 두 배로 올릴 거야. 우리 기분 나쁘면 쓰지 마. 안 되잖아요. 우린 사이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사이클이 있는 기업은 결국은 그런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이클에 맞춰서 중기적 투자. 즉 이 사이클이 보통 호황이 2, 3년 오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그동안 보면 호황 2, 3년, 불황 한 2, 3년 이렇게 1, 2년. 아, 그러니까 좀 짧아요. 불황이 좀 짧고 호황이 한 3년이면 불황이 1, 2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이렇게 야구로 또 역시 치면 좀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이렇게 안타, 홈런이 아닌 안타를 노리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안타를 노리는 방식이 맞다.